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식재료는 와, 크기 보세요. 지금 한창 철인 보리새우. 제가 요거를 한 지금 한 10만 원어치에 지금 구매를 했는데 보통 소비자가로는 요게 아마 한 7, 8천 원 정도 할 겁니다. 중간치가 한 5, 6천 원. 그리고 저렴한 거는 한 3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보리새우는 뭐 키로당 판매하기보다는 이렇게 마리당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요, 살아있을 때 회를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간장, 와사비도 제대로 된 걸로 한번. 150g? 이게 한 3만 5천 원? 막 이럽니다. 두 마리만 손질해가지고 숙성을 좀 미리 해놓을게요. 갑니다. 한창 지금 살이 많이 올랐어. 대가리에 따로 모아놓겠습니다. 벌써 좀 까고 있는데 군침이 싹 나와. 사실은 껍질조차도 버리기 아까운 게 보리새우입니다. 얘도 이거 모아놨다가 또 육수도 잘 우러나오고, 이게 생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얼음물에 한 10초 정도 살짝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서 먹어도 되고, 등에 창자가 있어요.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쯤 이쯤에 좀 깨끗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쭉 창자 보이죠? 이게 예, 요거는 이제 빼가지고. 깍두기 씹는 그런 소리가 나요. 맛있다. 보리새우 산지가요, 대표적으로 거제도가 있고 뭐 통영 삼천포에도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쪽이죠. 전라북도 영광 칠산 앞바다 이쪽에서도 좀 나고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산지에서 보리새우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오도리새우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얘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일본말로 춤추다란 말이 오도루입니다. 오도루. 그래서 오도리새우라는 말이 붙여졌죠. 근데 우리말로는 보리새우가 맞는 말인데요. 보시다시피 노랗고요. 요 줄무늬가 마치 이제 보리싹을 닮았다. 또는 보리싹을 틔울 시기죠. 5, 6월 정도에 얘네들이 북상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보리새우란 말이 붙여진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꼬리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꼬리 이쁜 거를 따지면 대하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얘는 그런 대하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뿔은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길게 나와요.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남부지방에 정말로 많은 개체가 사시사철 서식을 하고 있고요. 대만, 필리핀, 베트남까지 아열대, 열대 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얘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5, 6월부터 북상을 해서 8월부터 9, 10, 11, 12월까지 주로 잡히고, 보통 보리새우 하면은 자, 이 녀석을 얘기하죠. 근데 서해 쪽으로 가면 유독 작은 새우 있어요. 한 새끼 손가락만한 새우. 이게 보리새우라고 불려요. 김장용 젓갈로도 쓰기도 하고 새우탕에 또 주원료이기도 하고요. 이거 튀겨 먹기도 하고, 특히 농어나 간재미 잡을 때 그 준하게 미끼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서해에서만 나오는 새우인데 이 새우를 자꾸 이제 보리새우라고 하니까 얘랑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오픈 이름, 몇몇 블로거나 기사에서 보리새우를 인용할 때 사진은 서해에서 나는 그 작은 새우를 보리새우라고 올리면서 정작 설명은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서해에서 주로 어민과 상인들이 보리새우로 하는 것은 자주새우과에 속한 새우류입니다. 그것도 일부 어민들은 또 꽃새우라고도 부르는데 꽃새우도 따로 있어요. 자주새우과에 속하는 몇몇 새우를 통틀어서 보리새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주새우과에 속한 새우일 뿐이고 보리새우는 이 녀석이다.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요, 굉장히 고급 요리에 쓰이는 새우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름은 여름부터 초겨울까지만 한시적으로 잡히는 애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얘네들이 자연산밖에 없어요. 시세라고 하죠. 그날그날 잡히는 어획량에 따라서 뒤죽날쭉하고, 태풍이 가을에 이제 몇 차례 오다 보면은 며칠 좋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동안 보기가 어렵고, 또 갈수록 얘네들 이제 남획에 의해서 개체수도 감소함에 따라서 예전만큼 풍족하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녀석을 양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한 70년대 이후부터 얘들이 완전 양식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마모토 현이죠. 그쪽에 새우 양식 주산지인데 이 보리새우를 정말로 많이 양식해서 일본 전국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양식이 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산란기를 준비하는 어미 확보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가 사실 얘네들이 좀 연중 수온이 좀 따뜻하게 유지가 돼야 양식도 잘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구마모토 현도 그렇고 규슈 오이타현 쪽은 1년 12달
수온이 안정돼 있어요. 적서수온이 맞으니까 얘들이 잘 성장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안은 말할 것도 없고 거제도만 해도 한겨울에 한 12도,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얘들이 서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우 양식이라는 게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전에는 대하도 양식을 했지만 대하가 흰잔발일 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웬만한 어가들이 대하 양식을 포기하고 흰다리 새우 양식으로 돌아섰듯이 얘네도 흰전 바이러스나 각종 바이러스를 좀 극복을 해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리새우는 특히 고단백질, 고비타민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료값이 비싸요. 그리고 사료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좀 미비한 실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양식 여건이 순탄치가 않다는 점. 국내에서는 이 보리새우에 대한 인식이 이제 고급이다 보니까 횟감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저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보리새우는 횟감도 좋지만 물론 살짝 데치거나 또는 튀겼을 때 얘의 장점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른 새우와 풍미가 다릅니다. 식감도 그렇고 제가 오늘 죽은 것도 많이 사왔거든요. 여기 다 죽은 건데 특히 우리 피디님이 새우를 비롯한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익힌 거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은데 날것을 못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피디님이랑 딸내미를 위해서 보리새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럭셔리한 보리새우 멘보샤. 들어는 봤습니까? 보리새우로 만든 멘보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힘을 줘. 껍데기를 깔 때마다 힘을 주면서 근육이 힘이 들어가니까 움찔움찔합니다.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 튀길 때 이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튀어요. 저 방금 죽은 애를 까고 있는데 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껍질이 잘 까집니다. 그냥 한 방에 싹 이렇게 분리가 딱 되거든요. 죽은 거니까 다질 거. 그래서 꼬리까지 그냥 까겠습니다. 보통은 보니까 멘보샤 만들 때 이걸 그냥 탁 칩니다. 이렇게 하는데 냉동새우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택도 없고 탄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등을 잘라서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옥수수 전분, 올리브유 살짝만, 녹인버터 대충 예, 한 두 스푼 정도, 소금 후추간 안 합니다. 얼린 식빵. 오케이. 멈춘 거 아닌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데서 구경한 적도 없고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요리여서요 이게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 쪼개갖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나머지도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한 마리에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건데요. 익는 건 둘째치고 떨어질까 봐 겁나네요. 예, 아 이거 모르니까 삐져나오네 또. 멘붕인데요 아까? 멘붕샤인데 멘붕샤? 아까 그게 양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해.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탁 올리고 탁 올리고 삐져나오지 않게 눌러 내립니다. 보리새우 멘붕샤. 아, 보리새우 멘보샤. 멘보샤. 케찹 마늘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케찹을 한 이 정도. 마늘은 딱 반 스푼만 이렇게. 식초를 한 스푼. 굴 소스를 한 이 정도만. 설탕이 한 스푼, 두 스푼. 코 잡고. 코를 잡고 코를 잡아서 계속 들어올리면. 이것만 부르면 돼요. 살짝. 멘보샤 할 때 주의점. 기름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식빵이 순식간에 타서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떴을 때 약간 밑에서 기포가 좀 올라올 때 한 중약불에다가 넣고 요거는 그냥 센 불에다가 찬 공기 한번 쐬어주고 소금 살짝만
새우가 두세 마리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아, 힘드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먹어봐. 진짜 이런 멤버는 저도 처음 만들어봤고 처음 먹어봅니다. 그냥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새우가 튀겨지니까 와 진짜 고소하다. 맛있어요, 맛있어. 와, 와. 되게 크네. 제 입안에 살짝 꿈틀거리는 느낌이에요. 와, 와, 이거 너무 너무 역설이어서 말이 안 나온대요. 소스가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잡아주니까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빵이 바삭거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바이엔슈테판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참고로 PPL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저 이영보 셰프님들 누가 할까 이거? 아,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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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버터로 코팅한 대가리 튀김. 너무 좋다. 진짜 웬만하면 다 좋아하겠다. 와. 나 지금 방금 멘보샤를 두 개 먹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 밀도가 좋으니까 와 배가 불러오네 금방. 피디님 한번 먹어봐. 말을 못해. 맛있어. 맛있어. 입질이 장난 아닌데? 내가 왜 다 기분이 좋아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아, 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썰어서 육즙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새우에서 지금 나는 거 보이죠? 요 빵 쪽은 기름이고 새우에서 나는 건요 육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 안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보르새우는 9월 달에 추천 수산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12월 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직전에 그때 한번. 보르새우는 서울 수도권이나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보리새우를 톱밥에 넣거나 용도실 가까 얼음물에 넣으면 얘들이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 걸린 택배에서도요 얘들이 살아서 오더라고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보리새우 한번 시켜다가 회도 드셔보시고 럭셔리한 음식도 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숙성된 거 맞을까? 새우가 이게 작아가지고 2시간만 해도 숙성 충분히 됩니다. 오랫동안 숙성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한 입에 담아. 골고루 묻혀야 돼. 훨씬 맛있어. 2시간이 지났는데 식감은 똑같아요.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새우 특유의 감칠맛이랑 단맛이 더 많이 느껴져. 이게 또 좋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눈앞에서 파닥파닥 뛰는 새우를 따가지고 먹어야지 또 맛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미각적인 어떤 가치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숙성한 것에 한 표. 이런 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되려면 앞으로 참 많은 난관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에 이런 1인당 23만 원 이상 하는 뭐 오마카세 있잖아요. 그런 유명 일식당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비록 죽어도 믿고 먹겠죠. 제가 화로장에 가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주고 있는 거를 제값 주고 먹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려면 좀 멀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죽은 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맛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전 2시간이 아니라 한 3, 4시간까지도 숙성해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식감이 전혀 미동이 없어요. 시장에서도 그런 숙성 회를 내도 서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